일단 본인은 사주상으로 보면 좀 박복한 사주예요. 박복한 사주다. 그리고 이 사주는 오매불망. 뭐 누구를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도 만난다고 해도 이별이 금방 또 찾아오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고 해도 아마 이혼을 하셔야 되는 사주.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주고요. 그리고 본인은 몸도 건강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혼한 지 오래되셨어요? 남편이 네. 싸운 후에 이제 집을 나갔거든요. 몇년 됐어요? 16년이요. 근데 예. 저기 이혼은 저기 작년 8월 30일 날 이혼 소송으로 10개월 만에 확정됐거든요.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근데 남편분도 내가 볼때 이분은 그냥 나간 것 같진 아니고요. 누군가 있어서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누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자가 보이고요. 지금 여자하고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보여요. 맞죠? 네. 그 여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수 있어요? 아유, 그런 것까진 그거 몰라요. 몰라요? 나이까지는 어떻게 뭐알 수가 없죠. 근데 아, 혼자는 아니구나. 누군가 있구나. 이혼도 마찬가지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나오고. 근데 왜 본인은 직업도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고. 제가 남편 나하고 1년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체장애인 2급 장애인이랬어요. 몸이 통증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 나쁠 수밖에 없고, 건강이 안 좋다고. 근데 본인은 신랑을 다시 기다려요? 솔직히 기다렸어요. 왜?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렇게 큰 싸움도 아니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서 살진 않더라도, 그냥 애들 교섭하면서 애들 얘기도 하고, 그냥 친구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내가 볼때 본인은 신랑을 기다리는 저기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말은 애들도 물론 중요하고 애들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더그 그리워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애들 핑계를 뭐하러 대요? 그래서 아니, 애들한테는 미안하니까 그치. 애들도 저기 그동안 저는 한 통도 없었고 16년 동안 아무것도 양육비도 받지도 않았고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만두살때 나왔기 때문에 아빠 얼굴을 사진으로 알아요. 그래서 미안한 거죠. 그래서 작은 딸도 아빠를 한 번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떠난 사람인데 그리워하면 뭐할 거예요? 글쎄요, 아쉬움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본인이 저기 뭐야 전 남편분을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거지. 애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애들은 생각도 안 해.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아빠 입에서 뭐 대신 아빠가 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볼때 본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뒤에는 있을까요? 왜 한번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렇게 됐는지. 그쪽 인생도 인생만이 아니고, 내 인생도 있고, 애들 인생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진짜, 냉정하고, 진짜 너무 독하게 할 수가 있었는지. 그거는 엄마 말이지. 엄마 입장에선 그랬겠지만 그 남편분은 전 남편분은 그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은 또 본인이
사실 편안하게 놔두는 사주는 아니에요. 옆에서 괴롭히고 뭔가 잔소리도 그렇고 간섭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 남편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니 본인 생각해봐요. 본인이 잔소리도 많지 관리하지. 아 잔소리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유. 그 이거 하나만 말했어요. 술 마시는 건 좋다. 23시에 들어와도 좋다. 만약에 진짜 4시, 5시까지 들어와도 좋은데, 적당히 마시고, 진짜, 좀 내가 그때 너무 많이 취할 것 같다. 그때는 좀 멈춰라.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정말 나는 남편만 받아봤고, 남편은 솔직히 나만 받아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도, 문제는 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지금 내가 볼 때 남편을 그리워하고 지금 뭐 애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애들 키우면서 그냥 살고 있고 주위에서 들어오고 다 예, 그런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이 그런 몸으로 애들을 남편 도움 하나 없이 나 혼자 이렇게 힘으로 키운다는 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아파도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웃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본인은 신랑에 네.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그걸로 지금 뭐 사실 나가는 순간 뭐 몇 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돌아올 거다 돌아올 거다 본인 생각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희망을 꺾거나 희망을 갖지 말라는 이유는 본인이 그래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사실은 남편의 뭐 다른 뭐 이게 뭐 묻고 싶고 뭐 그리워하고 이러는 게 내가 볼 때 엄마는 사주상으로 봐도 뭐 이건 뭐 성인이니까 얘기를 하면 까놓고 얘기하면 엄마는 남편하고 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흑흑간의 잠자리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진짜 아니에요. 나 진짜로 아니에요? 나 지금까지 16년 동안 나 혼자였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10년 만에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좀 그런 성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그때 내가 좀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게 스스로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하려니까 너무 유창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나는데 생각했어요. 절대 다시는 이부턴 그런 생각이 난다 해도. 근데 엄마는.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견뎌왔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그렇게 해서 못하니까 회사를 절대 안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남편을 네.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그런 부부간의 그런. 남편님이 정말 나가보기에는 흑수 맞았고 착했거든요. 근데 그래서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뭐냐? 네. 기다리지 마세요. 이분은 안 옵니다. 그냥 마음에. 아예 만나지도 못해요? 예, 만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평생? 예. 그리고 이분은 내가 볼 때 본인은 섬에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섬.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마주치긴 했거든요. 네. 마트에서 만났어요. 근데 내가 부르고 내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잠깐 멈칫하는 순간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섬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제주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계속 계시는 건 아니고 네. 조금 혹시 그 부부 그 여자하고 혹시 애기가 보이나요? 뭐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알고 싶어요. 그거 지금 뭐 그분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애들 걸 봐달라며. 근데 그거 하나 말씀해주세요. 애가 있어요? 아니 이혼한 남자 거 알면 뭐예요. 속만 상하지. 아 그래도 알고 싶어요. 속만 상하다니까. 아 그거 안 상해요. 괜찮아요. 아유. 나 누가 말에 만나잖아 선생님. 예. 만났다 해도 그 여자분하고 같이 사는 거 그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데 가끔 나와 만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해주고 애들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긴 한데 꼴찌예요 진짜.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전 남편분하고 사는 여자분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쿨하게 생각을 하겠냐고. 그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애가 있구나, 그죠? 아, 그거야 모르죠. 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또 뭐 궁금할 점도 아니고. 보이는가 보다, 애가 있구나. 그리고 이 애기들을 지금 저 자녀분들 첫째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러지 좀 아. 객관적이고 애가 괜찮은데 둘째는 마음이 많이 여려요. 슬픔도 네, 많은 애고 네. 네. 그래서 둘째를 좀 잘 다스리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첫째는 이제 뭐 네. 손으로 하는 직업 뭐 미용이 됐든 뭐 네일아트가 됐든 뭐 네.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사주예요. 네. 이게 기술이라 그러나 기술직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여자들이 신학상담과 나와가지고요. 네. 지금 저기 상명대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지금. 우체국? 네. 아, 하기야 우체국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근데 네일아트 그런 것도 자기가 직접 하는데 되게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손 기술이 이게 아빠가 손 기술이 있거든요. 몫이었거든요. 아, 그런 걸로 먹고 살아라 하는 사주예요. 네. 근데 큰애가 선생님 네. 작년 4월 24일에 결혼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여주 남자 만나서 네. 사이를 이게 경민이를 만나서 이제 천안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둘 사이 좀 모르면 그 사주도 알아요. 사주는 모르겠는데 나왔어서 모르겠는데 출격했는데 최경민. 근데 야는 괜찮아요. 왜냐면 네. 첫째는 생활력도 있고 그래도 이게 큰딸 맞이라 그런지 몰랐지만 생각이 좀 깊어요. 쉽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야도 성격은 한 성격해요. 참다가 네. 화가 나면 그냥 확 무는 성격이에요. 그냥. 네, 맞아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부부관계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둘째인데, 둘째는 내가 볼 때 마음의 상처도 깊고. 네, 맞아요. 얘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 이런 것도 올 수 있는 애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를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야도 마찬가지로 건강이 얘도 조금은 안 좋은 수도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야도 사고 조심을 좀 시키세요.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년에 고3이잖아요. 예. 대학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는데 생각해봐요. 학업, 공부가, 출세가 먼저가 아니라 얘는 마음의 상처하고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대학을 못 가거나 그러면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는데 학교가 문제일까요? 얘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게 먼저일까요? 마음의 병도 치유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되면 합격하면 저는 이게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직장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잘 파는 근데 엄마 그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지만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내 자손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이야, 건강. 건강한 다음에 학교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출세를 해야지. 엄마는, 뭐, 모르겠어요. 1번과 2번을 따지자 보면은, 아니, 건강이에요, 건강, 나도. 그럼, 건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건강 치료를 잘해주고, 야는 마음에 외로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항시 좀 그런 거를 치유를 같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좀 풀어주라니까. 그래야 얘가 괜찮지. 안 그러면 지금도 얘는 나는 혼자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방해도 우리 둘째 노년은 어때요, 노년? 노년은 엄마 건강부터 챙기니까 뭐 노년 얘기가 나와. 아니, 철학에서 그때 누가 말해줬었는데, 철학관 선생님이 네. 되게 얘가 되게 안 좋다면서 큰딸보다 얘를 더 많이 생각하라고 아, 그럼 그렇게 엄마 말해줬어. 철학을 보지, 뭐하러 무당한테 신점을 봐요. 아니, 신점도 보고 지, 철학도 다 신점이라는 거는 말해줬어. 지금 당장 얘가 처해져 있고 안 좋은 게 뭔가를 보는 거고, 철학이라는 건 인생을 통틀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봐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신점이라는 거는 철학하고 좀 틀려요. 얘의 지금 가장 문제점이 뭔가, 사주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유가 뭔가를 찾는 거지. 그리고 네, 보면은 엄마네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조상 묘터나 조상 뭐 묘를 건드리고 나서 집안 뒤집어졌어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둘째는 건강만 하면은 뭐든지 따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건강만 하면은 학업도 따라갈 수 있고 뭐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건강이 문제고, 건강. 건강과, 근데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거를 잘 다스려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예. 저도 정신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전 저도 약 남편 먹고 있어요. 정신건강약과야. 좀 이제 우울증도 엄마 돌아가신 후에 우울증도 좀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좀, 예,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그것도 나아졌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약간의 그 심한 그건 아니지만 약간의 강박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엄마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주에 보면은 박복하고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에? 그러니까 내 건강을 챙길 생각도 해야 되고, 지금은 둘째 애기 건강을 얘기해 주는데 엄마가 뭐 엄마 건강 안 좋은 건 내가 아까 얘기했어. 그러니까 남편 기다리지 말라고 잊어 그냥. 그리고 편하게 잊어요? 살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지. 마음이나 머릿속에 항상 뭔가가 저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말 물어봐도 될까요? 예. 저한테 남자 있냐고? 예,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람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봐도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지. 엄마가 지금 근데 저는 집하고 병원밖에 몰랐거든요. 재활하고 재활하고 근데 예. 10년 후에 누가 장애인 복지원에 다녀봐가지고 그때부터 탄마 장애인 복지원을 다니게 됐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게 마음에서 좀 있고 마음에 짐을 좀 덜어놔요. 그리워해봐야 안와그 사람은. 진짜 죽기 전에 만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냐? 아니에요. 이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 돌아오지 그냥 않을 거 그러지 만나서 뭐할 않고 건데. 응? 지나도 돼요. 나 그런 거 괜찮아요. 아니, 나 그걸 많은 걸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더 내려놓으라고, 아예. 그래야 본인이 산다고. 마음에 짐이 있다고. 그리고 머릿속에선 전 남편 생각을 하는데 뭐가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난요, 뭐 잠자리보다 그런 게 아니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영화도 같이 보고 싶고 같이 쇼핑도 하고 싶고 산책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 있고 좋은 남자 네. 만나면 되죠.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전 남편을 좀 지우라고요. 마음에서 지금 좀나 지금 빼내. 몸도 아프고 장애인인데 지팡이 짚고 겨우 걷는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그런 식으로 건강 안 좋고 이런 분들은 시집장가 못 갑니까? 다 가요. 다 짝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중요한 게 마음의 공간이 비워야 되는데 누군가가 들어올 공간이 없잖아, 사실. 없는데 누가 들어와요? 그것만 좀 정리를 하셔. 그러면은 엄마도 나랑 한 번만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만 진짜. 안 된다고, 못 만난다고요.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희망 갖지 마시고 나중에 희망 가졌다가 희망이 안 이루어지면 절망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더 아는 힘들어. 교수님이요.
1년 전에 한 번은 만날 거라고 하던데. 마트에서 만났잖아. 그건가? 마트에서 만났잖아. 그 얘기하고 또 이제 저 만나서 그냥 내가 평건 씨 이름만 부르고 그냥 갔기 때문에 뭐 말도 못 해봤고 아무것도 못 해봤는데 얘기도 못 해봤고 뭐뭐뭐그 사람은 손을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그제 한번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 깜짝 엄마는 놀랐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그냥 마음에서 빼내요. 빼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럼요. 만나서 뭐할 건데? 어? 몸이 그렇지 않았어? 알았어요. 예, 아셨죠? 마음의 짐을 좀 덜어놓고 그래야 주변도 볼수 있고 좋은 사람도 볼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내가 더 힘들어지고 얽매여지는 거야. 그냥 좀 덜어놔요. 그리고 신랑 만나봐요. 어차피 뭐 만나면 그 다음에는 또 만남이 유지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이도 그렇지만 아직 사실 살 날이 그래도 뭐 길게는 30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예? 내 남은 시간이라도 알차게 보내야지. 왜 과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자, 이제는 그러니까 전 남편분 마음에서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둘째 아기 마음의 상처를 같이 치유를 하세요. 엄마랑 같이 즐겁게 이렇게 하면서 좀 치유를 해줘야 내가 볼때 그래야 될것 같아요. 아셨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